전라남도가 최근 어선과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이 늘어남에 따라 선제검사와 예방접종 적극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전라남도의 최근 일주일 외국인 확진자는 37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29%를 차지해 전국 평균 20%보다 9%포인트가량 높았고, 발생 장소는 연근해 어선 18명, 건설 현장 7명 등의 순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외국인 고용사업장과 연근해 어선, 직업소개소 등을 대상으로 진단검사 이행 여부 점검을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 사항에 대해선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 외국인 커뮤니티와 생활시설을 중심으로 미등록 외국인 등의 예방접종을 적극 독려해 접종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입니다.